대문을 만나기 위해서 찾은 곳은 전라남도 여수. 어디론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 봅니다. 여기는 식당이잖아요. 뭘까요? 제철입니다.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추석, 가을, 늦가을까지 아주 맛있어요. 매콤한 맛이 일품인 갈치조림부터 이만 해도 고소한 갈치 구이까지. 아, 진짜 맛있다. 이맘때 이곳은 제철 맞은 갈치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인답니다. 갈치가 아주 신시해. 그래서 맛있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은빛 갈치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오늘 새벽에 잡아온 생갈치거든요. 지금 직접 가봐서 옆에 가면은 갈치팬들이 갈치 이렇게 내리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대물을 만나기 위해서 여수의 한 항구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던 제작진의 눈에 띈 건 차에서 얼음을 내리는 사람들. 아, 대물 잡으러 간 거 아니었어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는 겁니다. 잡은 갈치들을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얼음만 수십 상자를 준비했답니다. 오늘 느낌의 대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물, 큰 대물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 바다의 은빛 대물. 갈치를 잡으러 지금 떠나봅니다. 야행성인 갈치를 잡으러 가는데 이른 낮부터 서두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늦게 가버리면은 그 시간대에 그 잡히도록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배가 어느 채 많이 나가니까. 6시간을 달려서 조업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작업이 있답니다. 저기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낙하산에 급속 속에 터져서 배가 조류에 맞춰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물돛. 오늘 조업에서 이 물돛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돛은 처음이에요. 대물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원들. 대물 갈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큰 거 잡으신 게 몇 센치예요? 오지. 오지요? 네. 대물 갈치의 기준은 등에서부터 배까지의 폭으로 재는데요. 손가락 하나를 일지라고 하는데 오지는 돼야 대물이랍니다. 아.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기 전 미끼를 손질하는 선원들. 그런데 이건 뭐죠? 이 꽁치를 좋아해요. 조그맣게 잘라서 갈치 낚시에 미끼로 사용하는 거죠. 미끼 준비가 끝이 아니라는데 뭔가 꺼내는 사람들. 저게 뭘까요? 무슨 쇠덩이 같은데요? 봉돌이에요, 봉돌. 낚시 그 끝에다가 묶어가지고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은 안 엉키잖아요. 집어등 켜가지고 조그만 고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갈치가 그걸 잡아먹으러 왔다가 미끼를 먹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면 집어등이 켜지면서 바다 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의 첫 낚싯줄이 던져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던지는 것처럼 그를 뗄 수 없는 장관입니다. 오늘도 만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배들도 조업을 시작한 상황. 이제 갈치가 입질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잡혔다! 어디요? 갈치 잡았어요? 네 마리도 보는 것 같은데. 낚싯대 흔들리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은데 벌써 대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요? 큰 것 같아요? 뭐지, 큰 거 안 올려봐야지. 조심조심 낚싯줄을 잡아당기는데 물속에서 은빛 자태를 뽐내면서 나타난 건 역시 갈치. 올라옵니다. 오, 와. 한 마리째. 오, 이것도 엄청 큰데요? 뭉그셔요. 한눈에 보기에도 꽤나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 좋다. 처음 올라온 갈치는 사지. 사지? 이건 좀 잘 잡. 삼진가요? 또 있어, 이거. 내 말에 올라왔잖아. 우와. 하,
한 번에 네 마리가 올라왔으니 오늘 기대해 볼 만합니다. 갈치 잡혔어요? 어디요? 어디? 자, 이제 씨알 좋은 갈치들이 이제 입질을 시작했어요. 이제 갈치 올라옵니다. 와, 여기 이것도 갈치입니다. 갈치가 워낙 힘이 좋아서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줄줄이 걸려 올라올 때는 피로가 싹 가신답니다. 여수 은깔치입니다. 와. 그래서 낚시로 잡은 걸 은깔치라 그래요. 그물로 잡은 걸 먹갈치라 그러고. 이따가는 12마리까지 올라올 거예요. 밤새워 낚시를 하고 있는 선원들. 오,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죠, 지금? 느낌에. 왜요?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집어등이 꺼지고 배 위에 지륵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전기 나갔어요? 이런 적 없는데요? 어휴, 당황스럽네. 어머. 다른 데로 가버려요. 아, 그래요? 이례적인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선원들. 아하. 선장님이 급히 배 안에 발전실로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집어등의 발전기가 열을 많이 받은 게 문제. 급히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서 열을 식혀줍니다. 발전기도 더위에 약한가 봐요. 그러게요. 장시간 이게 가동을 하다 보면은 차단기에 또 이 과부하 생기가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열을 어느 정도 식혀주자 다시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고 선상 위에는 안정이 찾아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갑니다. 배 위에서의 첫 식사를 할 참인데 그런데 메뉴들이 배 위에서 먹는 거 맞나요? 어머나. 왜 회를 안 먹고 순대랑 족발이랑 고기 같은 거 드세요? 우리는 생선보다도 생선을 매일 접하고 비린내를 맡으니까 지금은 바다에서는 육고기가 더 맛있어요. 그래도 갓 잡은 갈치를 처음 보는 제작진을 위해서 회를 떠주신다는데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린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갈치회는 잘 먹어요. 그 자리에서 뚝딱 갈치회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야. 아. 자, 자, 자. 난생 처음 먹어본다는 갈치회. 맛이 어때요? 되게 맛이 고소하고 비린 맛이 되게 없어요. 식사를 마친 선원들. 이제 다시 대물 갈치를 잡을 요량으로 쉴 새 없이 낚싯줄을 던져봅니다. 전운이 감도는 대안. 입질 옵니다, 입질. 꽤나 묵직한 입질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 생각에는 대물일 것 같아요. 느낌이 왔습니다. 있는 힘껏 낚싯대를 당겨보고. 직해다. 직해인데. 빨리 올려요. 사투 끝에 올라온 생선. 오, 이건 갈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누구냐? 뭐예요? 선생님, 이거 무슨 물고기예요? 만세기, 만세기. 먹지도 못하는 고기. 맛이 없다고, 맛이. 낚싯줄을 엉키게 하는 불청객. 아이고. 네, 이제 조항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작돼가지고 입질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만세기가 있다면 갈치도 있다는 뜻이니 심기 일전해서 다시 낚싯줄을 던집니다. 맞지, 물었습니다. 왔다! 어, 그걸로 온다. 와! 와, 이거 꽤 큰데요? 나 모른다! 어디요? 와! 그렇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대물은 없는 상황. 중간 크기로만 상자에 가득 찼습니다. 3시 11분인데. 없어요, 없어요. 뭔가 고민에 빠진 듯 하더니 갑자기 갈치를 한 마리 가지고 오시는데 회를 뜨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출출해지기라도 한 겁니까? 아까 좀 드시지. 갈치 회를 따서 먹으려는 게 아니고 저는 대물 잡기 위해서 이 생물기를 주로 씁니다. 갈치가 갈치를 먹죠. 갈치가 갈치를 먹죠. 생갈치 미끼가 냉동 꽁치보다 신선하고 질겨서 갈치가 좋아한답니다. 승부수를 한번 던져봅니다. 승부수를 먹는다.
다른 심상치 않은 기류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나오나요? 괴물?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난 입질에 다른 선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는데 아니, 뭐 고래 아니에요? 낚싯대가 휘청휘청 휘어질 듯 흔들립니다. 과연 그 결과는? 엄청 크네요. 마치 큰 거 하나 올라왔다. 이거 그냥 세모이지. 오. 야, 육지 되겠는데요? 오지다 오지. 와, 이게 오지예요? 대물이에요, 대물. 깔치 대물. 대물이군요. 엄청난 크기의 대물이긴 하지만 꼬리가 온전치 못해서 아쉬운 상황. 아하. 갈치는 자기 이빨이 강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다 물어뜯어요. 아쉬움도 잠시. 갈치 왔어요? 어디요? 나왔어요? 심상치 않은 입질의 제작진도 천원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질칸가 봐요. 이거 하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오오 팽팽함이 확연히 다른 낚싯대. 기대 한번 해봅시다. 네네. 아니 낚싯대가 저렇게 휘어요? 한참 낚싯줄과 실험하던 그때 바닷속에서 갈치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합니다. 압도적인데요? 우와! 이야! 와, 이거 미치겠어요. 아, 이게 육지예요? 근데요? 예, 육지네, 육지. 육지. 드디어 등장한 대물 갈치. 와. 지느러미가 물결 치는 것처럼 이걸 보면 환상적이에요. 이빨에 이 낚시 바늘이 이 줄이 잘렸잖아, 금방. 들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난 겁난다고 이게. 중간 크기의 갈치와 얼핏 봐도 크기부터 차원이 다른데 성인 남자 손바닥만한 너비를 자랑합니다. 대물의 길 무려 110cm.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조항이 아주 풍족하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